자, 베트라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베트라파 어디 어, 참 건물이 얼핏 봐도 멋있지요. 예, 우리 지금 김창회 소장님이 여러 번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뭐 사람은 이름이 있고 건물도. 어, 뭐, 거기 저 속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좀 붙여야 되겠는데, 그 이름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딱한번 나오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종류의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고, 설령 걸렸을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딱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바로 몇 발자국 걸어가 보니까 열두, 열두 종려나무가 있었고 아, 물샘이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했을 때에, 야 이렇게 물 좋고 나무 좋은 곳에서 그냥 갈수 있겠느냐. 여기에 장막을 짓고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암드린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면은 또 악화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제 평생의 숙제입니다. 파킨슨 환자들도 몇달 있으면 지팡이 던져 버리고 걷는 걸 보고 전신성 홍만성 낭창증 평균 1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치료제 없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정도로 좋아지는 것도 봤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물, 좋은 나무와 함께 살면은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겠는데 그 미세먼지 많은 곳으로 가서 살다 보니 다시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여기 엘림과 가장 비슷한 물 좋고 나무 좋고 삶 좋은 그런 곳에서 집을 짓고 재발되지 않고 평생 살수 있는 그 유토피아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동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제 평생의 숙제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걸렸어도 치료해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다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만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집을 여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치료해 주시는 라파 그 라파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에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다가 장망을 치고 평생 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니다 보면은 아 여기 물 좋고 산 좋은데 여기다가 좀 힐링센터 하나 치면 어떻겠습니까? 저만 보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의 전 세계에 힐링 센터 유명한 곳은 다 가봤고 또 아직 이름 없는데도 여기다 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참 많은 곳을 가봤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힐링을 위해서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바로 이곳 설악산 피골 계곡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있는 집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라파는 힐링 치료하는 그런 뜻이래서 벳 아, 라파라고 이름을 짓자 라파 힐링 벳집 힐링 하우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벳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우리 김상래 목사님에게 저도 뭐 웬만하면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전문가 중에 전문가에게 좀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철자와 발음까지 베트 라파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 라파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는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배트 라파라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집을 여기에 짓기 위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질 수가 없어서 제 평생에 이런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한 30년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뭔가...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걸린 질병도 치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백투에덴 프로그램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거의 30년 전에 광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릉내에서 최초의 백투에덴 힐링 센터가 설립이 됐고 그때 우리 서대도 목사님 사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도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야, 이런 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설립한 덕유산 요양원에서는 우리 서대도 목사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또 시작을 했고, 야, 이게 치료가 잘 되면 그래도 병원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 법이 없었어요. 도청을 40번 쫓아다니면서 법을 고쳐가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암전문요양병원을 97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뭐,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이제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요양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봐야 알지 않을까? 그래서 SJ 재단 중에서 최초로 저쪽 수동의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뭐 이런 걸 만드느냐, 재단의 모든 사람들이 쌍수 들고 반대하는데 얻어 터지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이것도 이큰 메스트 플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 바로 수동 그 옆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암전문 요양병원인 에덴 요양병원을 설계도까지 같이 그리면서 땅도 같이 파면서 커튼 색깔도 같이 고르면서 이 에덴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면서 아,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쉬다가 아니에요. 아주 나름대로는 입까지 돌아가면서 무릎 연골 쪼개져 가면서 현장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 10년 있다가 예, 한국에 나올 때에 이 정도 되면 프로그램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 완성됐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 프로그램이 진짜라고 하면은 맨 주먹으로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년 전에 집사람하고 딱 비행기 티켓 하나 들고 한국에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하늘에서 온 프로그램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지만 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어디 다니기는 해야 되잖아요. 170만원짜리, 20년 이상 된 중고차 한대 샀습니다. 잠은 자야 되잖아요. 반지하, 방한 칸짜리, 사월세, 월세, 50만원짜리 집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여기저기서 다니다 보니 딱 1년 만에 누가 여기 설악산에서 하면 어떨까요? 제첫 마디가 그말 끝나기도 전에. 그외진데로왜 갑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저랑 생활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기대하는 마음 없이 딱 하루 시간이 있는데 그냥 한번 가봅시다 전혀 여기로 올 마음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딱한번온것 외에는 외지입니다 동부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와서 이 건물을 보자마자 세상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힐링 조건으로 이렇게 완벽한 데가 있을 수 있을까? 한국 나온지 딱 1년 만에 저쪽에 있는 백패된 힐링 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게 8년 전입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막 온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밥을 다 제공해야 되고 잠자리는 어떻게 다 제공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는데 그날 역시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하나님이 조절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야막 방이 다 만실이 될 정도로 예약이 되고 입금까지 다 끝났는데 야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눈을 내려서 딱 조절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특별히 초청된 V.I.P. 회원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지금 앉아 있는 이 건물을 건강교육센터로 구입을 하게 해주시고, 야, 정말 이렇게 좋은 데서 평생 이 백퇴댄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면 살면은 정말 질병 재발 없이 살수 있겠다. 그래서 21년도 저쪽 힐링센터 앞 건물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또 하나 이제 구입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기에 배틀 하파 집을 지으면 좋겠다. 여기 이 동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쪽에 백퇴된 힐링 센터가 있고 또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아 백퇴된 건강 교육 센터 힐링 센터 바로 앞에 아, 지금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시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지난주부터 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바로 그 옆에 또 하나를 두 개를 합해 보니까 대지 1,400평이 나와요 여기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7층까지 가능한데 예, 이 자리에다가 배트아파를 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역이 예, 이배트아파를 중심으로 바로 앞에는 화채봉 끝줄기 산이 딱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에 사방에서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뒤에는 대청봉이 있고 울산바위가 있고 저쪽 쌍천길 너머에는 주봉산이 있고 또 저쪽 바닷가 쪽으로는 송암산이 있고 사방이 마운틴 뷰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뒷동네는 금강송 숲 그 피톤치드,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 피톤치드 활성화가 논문으로 검증되기를 세계 최고로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직접 또 연구해보니까 한달 만에 제일 소나무 잎사귀 힘이 없을 1월 달에 훈련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도 한달 만에 평균 83%가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0%가 100에서 4,000 이상은 그냥 4,000 초과입니다. 근데 그 중에 60%가 4,000 초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여기 온 사람들이 암덩어리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힐링 금강루 숲 바로 뒤에 있고, 피골 개곡은 1년 12달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음리온이 쏟아지는 힐링의 계곡이에요. 또 앞에는 쌍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264억이 내려온 돈으로 여기서 설악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늘을 걷는 스카이워커가 아마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아,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지금 한참 진행이 됐죠. 바로 그 앞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물로 조격을 하는 최대 규모의 조격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자금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KTX 터미널이 여기서 5분 거리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트램이 설치가 돼요. 자, 그리고 그게 설치가 되면 여기서 용산까지 1시간 1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서울시 속초구라고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이 교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왜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됐을까? 첫 번째, 여기는 여름이면 되뭐 전국의 사람들이 오면 1년에 2천만 명 이상이 여기 오는 도시입니다. 피서지역이 여름에는 서울보다 6도시가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서울보다 6도시가 따뜻해요. 또 최고의 피미 지역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백두대간, 1708m 대청공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9년을 여기서 살아보는데 서울에서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 찬 그날도 여기는 제가 개인적인 이 미세먼지 재는 기계로 측정을 해보는데 없어요.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로 이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청정지역이에요 여기서 설악산이 인제까지가 설악산입니다 요쭉산 하나가 아니에요 한 40km가 설악산입니다 그 수많은 나무가 미세먼지를 다 걸러주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 물질인데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무 입이 필터 역할을 해준다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최고의 음리온 계곡이 있어요 최고의 피토, 피톤치드 숲 속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정부에서 다 뽑아 가지고 설악산 한복판에서 뽑아서 실리카가 국내에서 최고로 많이 들어 있는 온천물을 다 한마다 지금 공급을 해 줍니다. 속초 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속초시에서 거의 10년 동안 씨름 씨름 해 가지고 속초시가 온천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때가 뜬다는 거예요, 때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이게 무슨 때냐 하고 딱 걷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실리카였대는 거예요, 성분이. 근데 실리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유튜브를 뒤졌더니, 실리카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강의를 올린 사람이 양일권이더래. 시장님이, 도대체 실리카가 뭔지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갔더니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모든 시의회 의원, 뭐, 보건소 소장,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을 모아놨고, 거기서 이 강의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서 나온 실리카는, 여기서 나온 실리카의 반절도 안 돼. 여기 설악산에서 나오는 이 실리카 온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가 유튜브에 오픈을 해놨는데 최고의 면역력 증강제이고 이것을 일부 마시면은 파킨슨 원인 물질인 알파 시누클레인 잘못된 것을 배설시켜 주는 것으로 나와요. 또 베타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물질을 얘가 딱 지남철처럼 잡아가지고 버려주는. 그런 특별한 게이 실리카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일주일 지나야 돼요. 예, 최고의 휴양계곡이고 최고의 교통도시이고 최고의 힐링타운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예, 바다, 산, 호수, 온천, 세계 유명한 힐링센터 이 중에 한두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브라질 뭐다 가봤어요. 이 중에 한두 개예요. 이 모든 것이 여기서 10분, 20분 내에 다 접근이 되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과연 대지 1400평에다가 건평 대략 4000평 지하 1층 지상 7층 대략 200세대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제일꼭대기 6층에 힐링 건강 식당을 배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에다가, 지하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마음 비우고 제일 좋은 데다 놓자. 제일 꼭대기에 교회와 건강식당을 와서 사방이 산이 보여요. 그 옥상은 또다 열려 있어서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설계사 이 건축사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몇 번을 바꾸고 바꾸었는지 거의 모든 집이 낙양입니다 네? 가운데 복도를 놓고 양쪽으로 보통 넣어야 건축비가 줄어요 근데 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고 좋은 걸로 하자 그래서 복도 하나에 한 집씩밖에 없어요 두개 넣으면 한쪽은 음지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힐링센터, 백천리 힐링센터에서 본이 남측, 이 투시도예요. 다 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쪽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디귿자 모양인데, 그 좋은 땅에다가 온천물로 만든 분수대가 올라가고, 그리고 한 40명 정도가 둘러 앉을 수 있는 온천물 조격탕입니다. 뭐 침략탕도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그냥 방만 나오면 은 조격을 할수 있도록 조격이, 이런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여기 맨발 걷기 우리 지회장님들이 뭐새 곳의 지회장님들이 지금 오셨는데, 맨발 걷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우면 또못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온천물에다 발 10분만 딱 들여놓고 한 바퀴 돌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닐하우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119 있는 데서 딱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와서 이제 백채든 힐링 센터를 끼고 딱 돌아서 끝 부분에 차가 들어가면은 일부 차 보통 때는 없겠지만 넘치면 1층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끝 쪽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 백채든 힐링 센터 앞 삼거리에서 걸어서 들어가는 주 출입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가면은. 일단은 조격을 한번 온천물로 하면 좋겠죠. 발을 대표요 그리고 이제 뺑 둘러가면서 황토끼를 만들어서 이 건물 둘레길을 맨발걷기 코스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면은 꽤 걸어 길어요.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다 끝났으면은 이제 요 조교공원 밑에다가 신발을 보관하는 데를 다 만들기로 했어요 거기서 발 씻고 또딱 조격 한번 하고 들어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열 바퀴 돌으면 열 바퀴 돌으면 오천 보입니다 저녁에 또한번열 바퀴 돌면 은 만보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조격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그냥 맨발 걷기보다도 몇 배로 더 강화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교회와 식당 위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 옥상이라서 사방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중간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두 조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남향이라고 한 곳이 전부 남향입니다. 그리고 저 뒷편에도 이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1층까지 햇볕이 들어가는 남향이에요. 가장 주 메인 두 동이 전부 남향이고, 전부 산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 건물은 남향은 아닌데 동향을 끼고 있고 서쪽은 또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수 있어서 어떤 방향이라 할지라도 어, 정말 어, 싫지 않은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아, 어떤 집을 지금 설계를 준비했을까? A 타입에서 아, E 타입까지 있어요. 자 A 타입은 오피스텔입니다. 예, 법적으로 오피스텔을 조금은 줘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래서 1층은 오피스텔로 이제 만들었는데. 서른 아홉 세대가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복도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바로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화장실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욕조가 있는 오피스텔을 세계에서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아 실리카 온천물인데. 그래서 원룸 자리에도 욕조를 여기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요거 좀 눌러주세요. 자, 또 주방 시설이 있고, 주방 시설이 있고. 지금 막 꺼졌나요? 예. 자. 어. 한11.85한 12평형입니다. 평형 알아듣죠? 예. 그래서 뭐농 같은 거 놓을 공간도 있고 그리고 꽤 넓은 침대 한개 내지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 원룸이 A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B 타입은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 건물입니다. 주거 건물인데, 여러 가지 법적인 이 여건들을 이제 검토를 우리 건축사님이 하시고, 아파트로 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법적인 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금도 훨씬 안 내든지 들 내든지 그런 게 있어요. 바로 도생, 도시형 생활 숙박 시설. 그래서 아, 이왕이면 뭐 그렇게 좀 절약될 수 있는 걸로 가자. 그래서 원룸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2층부터 4층까지 117세대. 구조는 조금 전에 본 오피스텔하고 똑같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10.97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평수가 똑같고 구조도 똑같아요. 예. 그다음 C타입은 5층과 5층이 C타입인데, 어, 원룸 3개를 합한 것을 한 가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층 13대가, 13세대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 방이 3개가 들어가요. 3개. 그래서 신발장이 있고, 또방 하나가 있고, 어, 요, 어, 화장실이 있는 방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방세 번째 것이 있고, 저쪽에 공용 욕조까지 있는 또 어,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용도실, 세탁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다용도실이 있고, 또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이게 방세 개를 가진 C타입인데, 32.74 평형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것과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뭐 우린 식구도 많지 않은데 뭐 방을 세 개씩이나 해. 우린 두 개가 더 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방두 개짜리로 만든 것이 D 타입입니다. 자, 그 D 타입은 6층에 하한 층이 있는데 13세대 똑같은 넓이에서 방이 두 개인 대신에 뭐가 넓어졌을까요? 거실과 주방이 좀넓직한 거예요. 예.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층, 마지막 7층은 아, 지금 본방두 개짜리 32평하고 바닥평, 바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층이라 다락방을 럭셔리하게 꾸리 꾸민 것이 하나가 달라요. 딱 열세대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 이저 식당을 넣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바닥은 방두 개짜리하고 똑같고 그 거실에서 계단으로 다락을 올라갑니다. 다락을 올라가면은 이 모델은 여기 무슨 집이에요? 저 척산 온천 테레, 테레바움.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사, 건축사님하고 거기를 가봤고 우리가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층 올라감 다락을 보면은 말이 다락이지 아주 럭셔리하게 공간을 이제 꾸릴 수가 있겠어요. 올라가면은 거의 한 7평 정도 되는 널찍한 거실 비슷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한 7평 정도 되는 큰 방이 또 하나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밑에보다 위에서 주로 살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주 투 룸에다가 럭셔리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47.59평형 열세대가 이제 계획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은요 정도로 오늘 좀 마치고 아, 추가적으로 어, 좀 구체적인 정보를 좀더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시기 전에 아,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건축사님 모델링이 나왔나요? 예 모델링도 이제 오늘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알기 쉽게 전문가에게 또 의뢰해서 비디오 어, 홍보 동영상을 또 만들고 하는데 어, 이게 제 카톡에만 있는 사람도 한만 오천 명이 있어서 놓쳐요. 그래서 오늘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주시고 가시면은 우리가 계속 추가적인 정보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남겨주시면은 제가.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추가적인 단계에서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정말 아, 눈비가 와서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날이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온 발걸음이 하늘에서 많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가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세상이 독소로 오염되어 여기저기 질병으로 신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곳, 그리고 산소가 충만한 곳, 음리온이 사방을 애워싸고 있고 피톤치드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아직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악동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리고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